대통령 임명장을 받아놓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네, 주세요. 예. 아, 예, 예.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입니다. 그리고 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 연락관은 오늘 오전 내로 출석하도록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통위 지금 배석하신 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고 따라서 당연히 국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만에 하나 못 나올 경우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하여 즉시 출석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계시죠? 예. 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합니까? 부위원장께서 하십니다. 네. 김태규 위원이 부위원장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부위원장이 출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즉시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출석하라고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이 시점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 청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시 오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에 따라 출석해야 합니다. 네, 아까 하셨으니까 김현 의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습니까? 지금 저는 저희가 방송통신위원 부위원장 상임위원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방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되면 응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부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여야 간사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이마이만 저간의 사정 때문에 부위원장이 대신 참여하는 것을 양해를 구한다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들이 도망가기 바쁘고 또 탄핵소추가 발의돼가지고 보고가 진행 중인데 본인이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면 당연히 부위원장이 그 전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든 누구를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에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아니 군림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락관은 다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 국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장 이하 3명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참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아놓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지금 청사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초래할지 모르는데 그 같은 것도 사실은 국민을 기망하는 거고 본 위원회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청사에 있는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 회의실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